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의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현대사회가 참 바빠요. 저희가 그렇죠. 7라운드 경기가 주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 6라운드 프리뷰 영상에 정현 씨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누나나 주고 몇 분도 돌아가실 뻔했어요. 진짜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누나 더 큰 물 가서 더 크게 되자 뭐 너무 귀여워요. 누나 뭐 보자 보니까 오랜만에 자갈치 과자가 땡기네 등등. 아, 여러분의 댓글이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를 또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의심이 좀 드는 게 중울리님께서 네. 이정현 하나만큼 혁해도 아름다워요라고. 놀랐습니다. 예. 네, 자작나무 타는 소리가 타락. 자작은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이 생긴다면 이 프리뷰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남길 예정이니까요. 댓글란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시간이 준비돼 있죠? 네, 그럼 5분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울산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 울산의 경기가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통산 전적 서울이 51번 승리, 무승부 54번, 울산이 60번 승리했고요. 울산의 우위입니다. 서울이 191골, 울산이 205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서울이 1번 승리, 무승부 4번, 울산이 5번 승리, 25골이 터졌고요. 울산 홈 경기 상대 전적은 박빙입니다. 서울과 울산이 나란히 사이좋게 28번 승리했고 34번의 무승부, 서울이 111골, 울산이 105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3번 승리, 무승부 1번, 서울은 승리가 없습니다. 4경기 총 12골, 경기당 3.0골이 터졌습니다. 혁계의 픽은 선수들의 움직임, 팀의 흐름, 그리고 데이터의 우위를 잡아가고 있는 울산이 승리할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지난 시즌 서울을 상대로 4득점을 기록한 주니어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 흐름은 무시할 수 없죠. 저도 울산 픽해보겠습니다. 저는 울산의 치타 김태환 선수. 그렇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정현 스턴이 왔습니다. 포항대 강원의 경기, 정현 스턴입니다. 통산 전적 살펴봅니다. 포항이 9번 승리, 무승부 6번, 강원이 5번 승리, 경기당 2.9골, 포항이 앞서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 포항이 2승, 무승부 5번, 강원이 3승, 3.3골, 강원이 우세합니다. 또 하지만 홈경기 상대 전적 포항이 5번 승리, 무승부 3번, 강원이 2승, 포항이 우세하고요. 또 하지만 지난 시즌 포항이 1번 승리, 무승부 1번, 강원이 2번 승리, 강원이 우세합니다. 포항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난 시즌 5-4 승리 기억하 기억나니? 5-4 승리 이후 맞대결에서 패배가 없는 강원이 승리할 것 같다는 정현스의 의견이고요. 주목해야 할 선수는 포항 상대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조재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포항은 다릅니다. 저는 포항의 승리를 픽하겠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강원의 슈팅을 슈퍼세이브할 강현무 골키퍼입니다. 우리 페이스를 좀 올릴까요? 네, 빨리 올리죠. 네. 성남과 상주의 경기입니다. 네, 성남대 상주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통산 전적 성남이 8번 승리, 무승부 6번, 상주가 3번, 총 42골이 터졌고요.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성남이 4번 승리, 무승부 4번, 상주가 2번 승리, 25골, 경기당 2.5골입니다. 성남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성남이 3승, 무승부 2번, 상주가 2번, 2승, 총 16골이 터졌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성남이 3승, 상주가 1승, 성남이 앞섭니다. 혁혜 픽은 데이터의 우위를 범하고 있는 성남의 승리. 조막해대 선수는 전북 시절 상주 상대의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임선영 선수입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저도 성남 승리, 저는 성남의 공격의 핵 양동현 선수 픽합니다. 전북대 광주의 경기 살펴볼까요? 네, 전북대 광주의 맞대결. 통산 전적 전북이 8번 승리, 무승부 4번, 광주가 1승, 총 45골이 터졌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 또한 전북이 6번 승리, 무승부 3번, 광주가 1승을 했고요. 전북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전북이 5번 승리, 무승부 1번, 광주의 승리는 없습니다. 마지막 맞대결은 2017년 전북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계 픽은 광주가 울산전에 보여준 전술을 그대로 한다면 전 무승부. 주목해야 될 선수는 전주의 날카로운 창을 막을 김창수 선수입니다. 아니 저기요, 네. 여기는 전주성이거든요. 그렇죠. 뜨거운 득점력의 대박이 아빠 이동국 선수가 전북을 승리. 그렇습니다. 오늘 정현수 툴턴입니다. 네, 인천대 부산의 맞대결, 정현수 턴입니다. 네, 통산전적 인천이 12번 승리, 무승부 17번, 부산이 8번 승리, 72골이 터졌습니다. 최근 10경기 인천 4승, 무승부 4번, 부산이 2번 승리했습니다. 21골, 경기당 2.1골이 터졌고요. 홈경기 상대전적 인천이 5승, 11번의 무승부, 부산이 2번 승리, 32골이 터졌고 경기당 1.7골입니다. 전 이 경기 두 팀 모두 서로 승점 석점을 할 수 있는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다 사나이들의 대결, 여름에는 부산 사나이들이 깨어나야겠죠. 부산의 승리, 주목해야 할 선수는 저랑 이름이 비슷한 이정협 선수입니다. 아, 네, 인천의 바다 사나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잔류왕 인천이 승리할 때가 됐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 깨어나라 무구사. 대구대 수원의 경기. 그렇습니다. 대구대 수원의 맞대결. 통산전적 대구 4위원 승리, 무승부 10번, 수원이 23번 승리했고요. 맞대결에서 수원은 약 30골이 앞서면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 대구가 1승, 무승부 4번, 수원이 5번 승리, 경기당 1.9골. 대구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대구가 3승, 무승부 4번, 수원이 14번 승리.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대구가 승리가 없고요, 무승부 2번, 수원이 1번 승리했습니다. 3경기 2골.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대프리카
나라의 더위에 최적화되어 있는 대구의 승리! 그리고 요즘 무서운 공격력에 김대원 선수입니다! 저는 수원이 이길 타이밍입니다. 승리한대 수원! 전 주먹해열 선수는 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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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초조했지? 오늘 좀 데이터 위주로 해서 좀 넉넉하게 성공을 했는데 이게 좀 근데 그래도 오늘 성공을 해서 너무나 기쁘고요. 클로징 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면. 네. 근데 저희가 클로징은 안 짜가지고 항상 실패해가지고. 안녕! 네, 여러분. 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